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 보면 기업 분할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또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각을 볼까요? 하셔야 되겠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적 분할을 하건 뭐 물적 분할을 하건 결국 결과는 상당히 주가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 통계에 의하면요, 2007년 이후에 인적 분할한 주요 기업군 21개 7개사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3개월 후 인적 분할 결정 이후에 3개월 후 시총 증가율이 6%, 그리고 9개월 후에는 두배 가까운 90%의 주가 시가총액의 상승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결국은 한 가지 회사를 두 가지 회사 쪽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서 지배 구조도 확고히 만들고, 그리고 사업부에 대한 시장 내 멀티플도 확실하게 받아가는. 최근 이제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삼성물산과 관련된 이야기, 미국의 맨 엘리엇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삼성전자 사업부와 지주를 분리해 본다라면 사업부에 대한 멀티플이 훨씬, 소위 말하는 PR이죠. PR을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으면서 시장 내 시가총액의 증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미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제 분할 결정을 한 지주사 전환 결정을 한 회사 뭐몇 개군이 있죠. 뭐 오리온도 있었고요. 3일 전이었습니다. 메일유업 그저께 어제 계속 뭐4% 이상의 급등세 연일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것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뉴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사로 분할을 한다라는 것.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분할을 할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죠. 일단 사업부와 지주 나눠보게 되면 분명하게 멀티플이 더욱더 시장 내에서 좀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 수준, EPS 똑같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는 PR이 10배냐, PR이 20배냐에 따라서 주가는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순위를 꼽는데 잣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회사들. 이 회사들은 그만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라는 것 검토를 해 보시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회사 한번 꼽아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